역사 드라마보다 재미있고 다큐보다 유익한 신개념 역사 토크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그계 신사에서 역사학자로 돌아온 정재환입니다. 자, 이 역사 이야기, 이 독립운동 이야기는 좀 딱딱하다, 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이상설 서거 100주년 기획으로 마련한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네 분 모셨는데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박골순입니다. 제가 그간 그 KBS에서 이상설을 주제로 편성했던 다큐나 대담 프로에는 뭐 몇 번 나와봤지만 이런 토크쇼 형태는 처음이라 좀 생소하고 좀 격적이 네. 앞섭니다만은 예. 표정은 예. 제일 편안하세요. 아, 예.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하고 함께 네. 이상설 선생이 꿈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네. 이걸 아주 좀 잘 풀어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상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구입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개척자적인 발자취를 흠모하여 이렇게 네. 달려왔습니다. 사실 이상설 선생님이 독립운동보다 먼저 개척하셨던 부분이 근대 서양 수학입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상설 선생의 독립운동에 대해 얘기하실 때 저는 그분이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의 기여에 대해서 네.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그 연예인은 아닌데요. 그런데 교실에서 정말 그 이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청주고등학교 장지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청주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장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려운 걸 가르치고 계세요. 네. 예. 네, 오늘은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배워가려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또 한 분의 미인을 소개해드려야 되죠. 개그계의 미인입니다. 우리 저 미녀 개그우먼 박소라 씨. 아, 네. 아, 또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네, 미녀 개그우먼 박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인정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아마 배움이 가장 짧고 뇌가 가장 깨끗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뇌가 가장 깨끗한 만큼 오늘 많이 담아가고 많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겸손해요. 또 우리 박소라 씨가. 네. 자, 오늘 아무튼 좋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역사 토크 이상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사람이 있었다. 조선의 마지막 과거에 급제하고 성균관의 관장이 됐던 사람. 을사 늑약을 당하자 임금의 죽음을 요구하며 망국적인 조약을 막기 위한 싸움에 온몸을 던졌던 사람. 그는 대한제국의 외교특사이면서 또한 사형수가 되어야 했던 시대의 모순을 짊어진 인물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격동의 구한말에 수학, 과학 등 신학문을 놀라운 속도로 흡수한 지식인. 근대 교육을 위한 수학 교과서를 만든 사람. 그의 꿈은 불꽃이었고 그의 지성은 얼음조각이었다. 네, 이 불꽃 같은 열정과 이 얼음 같은 지성, 예, 이게 이제 한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예. 화면만 보면 완전 다른 두 분의 삶이라고 해도 믿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상설 선생님 하면 헤이그 특사밖에 몰랐었거든요. 네네네. 갑자기 두 얼굴의 사나이가 생각이 나네요. 예. 요즘 말로 사기캐라고. 네. 아, 사기캐. 네, 그렇죠. 맞네. 사기캐는 뭡니까, 근데?
만화 주인공처럼 네. 모든 반면에서 완벽한 사람들이 이제 사기캐라고 애들이 네. 말하는 교실에서 아,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 학생들이. 네. 네네네. 네. 사기캐면 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가 애들한테 배워요. 본인이 사기캐신 것 같은데. 아니요, 사기캐 서로 이렇게 주고 충분하게.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완벽하신 분인지, 정말 슈퍼맨인지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좀 속속들이 이상서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말을 통해서 하나씩 얘기를 좀 풀어보죠. 첫 번째 13말 공개합니다. 봉남이 대추. 봉남이 대추. 봉남이 확 친숙한 이름. 예, 아 친숙해요? 네, 너무너무 친숙한 이름. 아, 봉남이라고 남자친구가 있나 보죠? 친숙해? 예. 친근한 이름? 아, 친근한 이름. 대추. 대추. 대추나무 사랑 관련이라는. 이름이 대추나무 사랑 관련이라는데 봉남이랑 이름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그 봉남이가 저 대추나무에다가 사랑을 걸어놨나 보죠? 아,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느낌도 좀 나고. 네. 예, 아무튼 그 참 봉남이라는 그 친근한 이름 네. 그리고 또 대추 이렇게 두 가지 이제 13마리 등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예. 걸까요? 예. 이상선 선생의 이제 어릴 적 이름이 예. 봉남이었습니다. 그럼 상남이라고도 했는데 상남이요? 네, 복복자를 썼으니까 이제 복덩이라는 뜻이죠. 네네. 저희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예. 복남이 속이 있었어요. 복남이 노래가. 아 진짜요? 네, 혼식을 장려하는 노래인데. 그 기억하십니까 지금? 네, 조금 네. 음이 빠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여기 아무도 모릅니다. 네. 꼬꼬대 꼬꼬 먼동이 튼다. 아, 봉남이 내 집에서 아침을 먹네. 아 그거군요. 앉아 꽁당보리밥 예, 예, 예.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 들으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아 그게 봉남이. 봉남이 내 집에서 아, 꽁당보리밥을 먹는다는 아, 그렇군요. 건데. 그렇군요. 그렇듯이 저 이상선 선생은 굉장히 어린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죠. 예. 지금도 이제 진천에 가면 그 이상선 선생이 이제 그 경주이신데 경주이시들 집성촌이 만들어져 있고 또 초가 3칸짜리 이제 생가도 복원이 돼 있고 동상 만들어져 있고 사당이 있고 그렇죠. 네. 또 이제 최근에는 국가보훈처라든가 이런 데서 87억 원을 들여서 네. 올해 이제 순국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 이상선 선생 기념관이 네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이 이제 진천이라 그러셨는데 거기서 이제 오래 못 살고 어디 뭐 양자로 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7살 때죠. 7살 때 이제 그 고향에서 그 먼 친척분인 이용우라는 분한테로 네네. 원래 이제 낳아주신 분은 이행우라는 분이고 어머니가 벽진이신데 네. 사실 어찌 보면 이분이 계속 그냥 진천에 계셨다면 그저 똘똘한 시골의 양반쯤 됐을 텐데 다행히 이제 양아버지를 만나서 그때 양아버지가 서울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고 뭐 부자였기 때문에 예예. 어떻게 보면 이상선 선생에게는 그 양자로 간 게 인생의 커다란 전기가 됐던 아하. 것이죠. 네. 그 양자로 잘 간 거네요. 아, 잘 갔죠. 지금도 보면은 이제 호패에 지금 독립기념관에 호패가 남아 있는데 예. 호패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용으로 돼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갑오년 문과에 급제했다. 아하. 이상선 선생이. 네네네네. 갑오년이라는 건 이제 1894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가장 마지막 과거예요. 아, 그거로 이제 과거가 끝나게 됩니다. 네네네. 사실은 이제 이 과거에 이상선 선생이 갑, 을, 병, 성적이 세 개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병과로 급제를 해서 예. 그렇게 뭐 급제가 그 썩 그렇게 성적이 좋진 않았던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그때 다반지가 그 이상선 선생이 쓰셨던 다반지 두 매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예, 그 천재성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죠. 네. 이상 교수님, 혹시 그 이제 이 수학의 또 그 이 선구자였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어떤 그 재능이 어렸을 때도 보였을까요? 기록은 별로 없는데 천재 떡잎을 보여준 일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품을 준비했는데 네네네. 이 안에 대추가 들어 있습니다. 아, 대추. 아, 대추가 아 이게 들어있습니다. 저 그러면 아까 그 열쇠 말로 나온 대추군요. 아, 이 맞습니다. 대추에 무슨 사연이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사연은 네. 그 이용우가 예. 집안 일가가 많은 진천에 와서 네. 그 양자를 찾기 위해서 예. 똑똑한 아이들을 고르려고 이 멍석에 이 대추를 많은 대추를 풀어놓고
그리고 이 그 저 개수를 세워 놓으라고 그렇게 시켜 놓고 이제 일을 보고 이제 저녁 때 왔는데도 예. 이 일곱 살 난 복남이는 하루 종일 놀다가 어둑할 때쯤 들어와서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이거를 하나씩 세질 않고 이렇게 상자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이게 몇 개인지를 확인한 후에 그 많은 것을 하나 둘 셋 하면서 금방 세워서 전체가 몇 개쯤 된다 그 바로 알려주는 걸 보고 아 얘가 이 벌써 그 일곱 살 난 이 복남이가 벌써 그 곱셈원리를 알고 있구나.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면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일화라. 그렇죠. 네. 과거에 합격하고 그 고종은 1895년 2월에 그 교육조서를 발표하고 이 그 교육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균관을 이제 관립 고등교육기관 근대적인 대학으로 개편하는 노력을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서 고종은 이 서양 학문, 특히 뭐 동양화, 국제어, 국제법, 서양 수학, 서양 과학 등에 능한 보제를 이전에 대사성이 아닌 초대 성균 관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이상설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수학과 과학을 모든 국민이 배워야 하는 그런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한국이 근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교육적인 기초를 닦은 공교육 근대화에 대한 기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성균관의 관장이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학의 총장입니다. 네. 그런데 국립대학의 총장입니다. 네. 유일한 국립대학 총장이었죠.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렸을 때 이 떡잎부터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제 그랬던 복남이가. 복남이가 이제 서울로 양자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문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급제한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 관장이 된다. 또 이 과학의 기초는 수학이다. 이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또 하시고 가르치시고 했는데 이제 이상서 선생의 운명을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같이 보시죠. 엎드려 아뢰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황제께 진언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 정령 사직을 따라 죽을 결심으로 순사의 뜻을 세우시라고. 그래야만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다. 신의 말이 그러다 하시거든 신을 베어 적들에게 주시고 신의 말이 옳다 하시거든 적들을 베어 국민들에게 주십시오. 저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을사늑약 그 직후의 상황이네요. 그 상소를 올리고 당일날입니다. 당일날입니다. 아 당일날 당일날 저렇게 비가 많이 왔나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1월 17일날 이제 이또가 을사 소위 말하는 을사 오접을 불러서 그 조약을 강제하게 하는데 그때 그 일본 군대가 다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중병전을 다 포위하고 군사 협박을 하면서 발치를 했죠. 그런데 그 18일까지 이 회의가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 을사늑약이 11월 17일 날 회의를 열렸지만 18일까지 가서 사실상 18일 날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바로 이제 그날 상소를 올리시죠. 상소의 내용이 아직 희망은 남아 있는데 그 희망이 뭐냐면 우리 황제가 아직 그 조약에 비준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준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강경하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조약은 인준을 해도 나라가 망하고 조약을 거부해도 나라는 망할 건데 이왕 나라를 생각한다면 왕이 거부하고 죽으십시오. 아주 굉장히 강경한 상소를 올렸던 거죠. 자결하십시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저 정도로 완전 하신 말씀을 보면은 최소
목숨이 두 개이신 분 아닌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아, 근데 진짜 지금 제가, 박소라 씨가 지금 정확한 그 지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고정이 굉장히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네, 엄청 화났을 것 같은데. 네? 이 상소를 듣고? 아, 그럼요. 예. 그 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바로 그냥 그 차명에 처해야 되겠죠. 네네네. 비양을 보내거나. 예예. 그러나 이제 그 이상선 선생은 두 분이 굉장히 그 신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상소를 그저 그 접수하는 선에서 예. 끝나게 되죠. 그 저 이상선 선생이 그때 그 직위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일산의학 그 당시에. 네, 의정부 참찬이라는 자리였는데 예. 의정부라는 데가 우리나라 정부의 그 당시 최고 기구였고 네네네. 참찬이라는 자리는 대신들의 회의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하. 당연히 이상선 선생은 그 을사오조약이 강요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될 뿐인데 네네네. 이거를 이제 일본군이 무력으로 제지를 해서 못 들어가시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을사오조약들은 사실 무슨 외부 대신 뭐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네. 그분들보다 높은 건가 보죠? 아, 그럼요. 그 사람들은 정3품이었고 네네네. 보제 선생은 종2품이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였죠. 아, 그러니까 아래, 그러면 아래 것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네요? 사실상 뭐 그렇게 된 셈이죠. 마음 같아서는 온몸으로 조약 체결을 막고 싶은데 이제 무력으로 물리적으로 제지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 역사 토크 특종 전문 기자 박소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의정부 참찬 이상설의 상소투쟁과 애국지사들의 자결순국으로 을사늑약에 대한 항의 집회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문과 종로 거리에 모인 국민들이 연일 일본 경찰과 충돌하고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바로 그 현장에서 울분을 참지 못한 한 남자가 자결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29살 김창수 청년의 목격담을 들어보시죠. 인산 이내로 군중들이 모였는데 일본의 보병 중대가 공격해 각자 흩어졌습니다. 외놈들이 달려들어 수십 명씩 잡혀갔습니다. 나이가 40자후 됨직한 어떤 사람이 옷에 피가 얼룩진 채 실려나갔습니다. 누구냐 물으니 참찬 이상설이라고 했습니다. 그이도 비분을 못 이겨 자결을 시도했던 겁니다. 네, 김창수라는 청년의 목격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참찬 이상설은 자결을 시도하기 직전 종로 거리의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리된 자로서 나라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만 번 죽어 마땅하다. 나라가 망하였는데도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 너무 슬픈데 너무 멋있고. 박소라 씨. 너무 슬퍼. 여보세요. 정신차리세요. 아, 예, 거기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예. 아, 역사 토크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참찬 이상설의 이후 행적을 알고 계신 분은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기문 특정 전문 기자 박소라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소라 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1905년 을사 늑약이 맺어졌던 그 상황, 종로거리 분위기를 봤는데, 자, 이상설 선생님께서 이 종로에 모인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 자살을 시도했다. 아, 이거는 그 정확히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예, 1905년 11월 32일의 일입니다. 네. 예, 11월 30일 날 새벽에 예. 민영환 선생이 이제 그 자결을 하셨잖아요. 그럼 민영환 선생님 먼저 가시고. 네, 먼저 가시고 예.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상선 선생이 종로로 뛰어나가서 네. 그때 이제 종로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네. 그분들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연설을 하시죠. 그 연설하신 내용 중에서 아주 우리가 좀 새겨둬야 될 거는 내가 오늘 통곡하고 내가 오늘 조상을 하는 것은 민영환공을 조상하는 게 아니라 네. 오늘 함께 다 망해버린 우리 민족을 예. 통곡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아하. 이 내용이 이제 아까 자료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제 백범일지에 네. 기록이 돼 있는데 또 기록이 하나 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우리가 매천 황현 매천자록으로 유명한 예. 그 매천 황현의 기록을 보면 이상설의 광태 미친 짓이라는 그런
짧은 제목으로 네네. 이상선 선생이 이제 순국하려던 모습이 나오는데 예. 연설을 끝내고 통곡을 하면서 땅에로 뛰어내려서 바위에 막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고 그래서 인력거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끌려가서 한 달 뒤에 그 깨어났다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결하시려고 한 거죠. 네. 이상선 선생님한테 그런 일화가 있는지 몰랐어요. 교과서에서는 헤이그 특사 부분만 이제 언급이 돼 있어서 예. 네, 몰랐던 게 많네요. 그러면 그 목격자 김창수라는 청년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신 거죠? 그렇죠. 예. 백범 선생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예. 맨 처음 이름은 창암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창암이라고 하다가 창암이요? 예. 네. 그다음에 창수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언제 바꾸는지 하면 네. 이름을 여러 번 바꾸시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요? 계기가 있죠. 네. 창수로 바꾸게 된 것은 1893년에 네. 동학혁명 1년 전에 동학에 이분이 이제 참여를 해서 네, 네, 네. 접주 생활을 하시고 해주성 공격하는데 또 선봉에 서시고 하는데 네. 그때 창수로 이름을 바꿔서 의병 활동을 이제 그 뒤에 하실 때도 창수라는 네. 이름으로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김구로 바꾸게 되는 건 1911년에. 네. 11년에 이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연루돼서 서대문 정무소에 갇혀 계실 때. 네. 그때 이름을 김구로 고치고 호도 백범으로 그때 이제 고치시게 되죠. 그때 이제 그 관직에 계셨는데, 의정부 참찬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나라를 그 이게 일본에게 뺏겨버리니까. 나라가 망할 상황이 되니까 도저히 뭐 살 수가 없으셨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열쇠말. 같이 보시죠. 산술신서 수리. 오, 수리 마수리. 숭구리 당당 순당당. 그건가? 아, 갑자기 하고 약간 그죠? 네, 갑자기 김정렬 씨가 생각이 나서. 네. 근데 이게 그냥 그 수리라는 게 그 수리 마수리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수리는 이제 또 AS잖아요. 수리는 AS예요. 그건 아재개. 제가 현실로 네. 알고 있는 거는 네. 젊은 제가 아재개가 해봤습니다. 자, 이 교수님. 네. 저기 어떤 건지 조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네. 저희가 이 소품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그. 소품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대추도 갖고 오시고. 네. 이게 이상선 선생이 예. 쓰신. 네. 수학책입니다. 아~ 수학책, 수리. 직접 쓰신 건가요? 직접 쓰신 겁니다. 직접 친필로 쓰신 책입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네네. 네. 이 책은. 이제 지금, 예. 네. 수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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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건. 네. 수리 수건. 수건이라는 거죠? 예. 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사학과. 아니요, 이건 이제 목차겠네요. 그 수리 이제 어떤 목차입니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네, 목차입니다. 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기 수학 내 명분 네. 또 그다음 차분 뭐 저기 정비례 네, 하는 네, 식으로 네. 그다음 여기 기하학 원본 기하 네, 네, 원본 네. 방정 네. 이렇듯이 뭐 첩차호징 네, 네. 이게 다 이 윗 부분은 네. 그 서양 수학이 동양으로 그 중국을 네. 통해서 들어왔을 때 네. 중국에서 번역한 수리 정원이라는 그 서양 수학을 담은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네네네. 이 강의록 같이 만드신 내용이고 아. 이 뒷부분으로 가면 네네. 그 수리 정원에 없는 그런 그 현대 근대 수학들 서양 수학들 내용들을 네네네. 학습하셔서 그 강의록 형태로 준비하신 네.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저게 말이죠. 네. 그 이를테면 이제 저 안에 그 담겨 있는 내용이 수준이 네. 말이에요. 네. 초등 수학입니까? 아니면 중등 수학입니까? 아니면 고등 수학입니까? 뭐 물론 그 아주 쉬운 내용부터 네네. 시작은 되지만 예.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등 수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못 보겠군요. 아닙니다. 물론 아니. 저도 못 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운 네. 내용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네. 것인데 저 책의 가치는 우리나라에서의 가치는 예. 저 책이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오던 그 우리 전통 산학의 마지막 책이면서 예. 동시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대 수학을 처음 소개한 네. 우리가 쓴 책입니다. 그러면 저거 굉장히 그 비싸겠네요. 아, 지금 같이 예. 시가로 얼마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지금 복제본을 보고 있지만 네. 저거 네. 원본이라면 지금 저거 엄청난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예. 수학계에서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예. 그야말로 귀보물이라고 얘기할 수 아버지시네요,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저 이거 수리하고 네. 산술신서는 네. 근데 저거는 다른 책입니다. 예, 인쇄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우리나라에 한성 사범학교가 생기고 그리고 그 부속 네.
네. 그 소학교가 생기게 되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진짜 수학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누가 네네. 이 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냐. 예. 그 수소문을 하니까 학부의 그 공무원 전문가가 네네. 아무래도 그 일은 이제 이상서 선생이 최고 그 적임자고 제일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제 이상서 선생한테 우리나라 최초의 제대로 된 교과서를 이제 써달라고 의뢰를 네.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1900년 7월에 네. 나오게 되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수학 네. 교과서 지금 서양 교과서 중에 처음으로 저자의 이름이 기록된 그 첫 번째 수학 교과서입니다. 이게 저 산술 신서가 딱 나왔을 때요. 네.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게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죠. 베스트셀러였다. 예, 초판이 예. 다 완판이 되고 그다음 재판 3판 네.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때가 뭐 저 일제의 나라를 뺏기고 이런 시기가 아니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다면 이분께서는 그 학자로서 이름을 맞습니다. 날리셨을 테고 또 이제 관직에 계셨으니까 아주 어진 그 정치인 네. 뭐 이런 분으로 이름을 날리셨을 것 같아요. 예. 헤이그 특사가 아니라 노벨상을 타러 네네. 해외를 가셨을 분이네요. 원래는 그러게요. 예, 참. 자, 이 이상설 선생께서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임금께 상소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자결을 시도하셨는데 실패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도로 망명을 하십니다. 망명하셔서 학교를 세우는데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용정에 도착한 이상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를 여는 것이었다. 항일 민족교육의 효시이자 요람이 된 서전서숙의 탄생이었다. 당시 간도지방을 사찰했던 일제의 기록 중에 서전서숙을 촬영한 사진이 남아있다. 뚜렷한 필체에 학교 이름은 이상설이 직접 쓴 것이다.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망명한 이상설은 서전서숙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역사와 수학, 지리와 정치, 국제법 등 신교육과 민족교육을 받았고 이상설과 함께 망명한 이동령, 정순만 등이 교사로 참여했다. 서전서숙은 일제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임시 간도 파출소장 사이토는 이렇게 보고했다. 서전서숙은 의심할 점이 많습니다. 주창자는 이상설입니다. 특히 황제 양위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들 비분하였는데 정순만이라는 자는 의관을 찢어던지며 격분했습니다. 아니 망명을 했는데도 일본이 계속 감시를 붙었다는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험한 말이 지금 여기 목 끝까지 지금 예. 아니 근데 너무 저 너무한 게 아니고요. 화가 많이 나네요. 이게 이제 그 을사늑약 그 반대 투쟁의 그 중심 인물이고,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일제 감시 대상 그 1호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상서 선생이 이제 1906년에 망명하시는데 망명하시자마자 처음으로 착수한 작업이 이 서전서숙이라는 민족교육기관을 만드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배출을 했는데 예. 두 분야의 방면으로 나가죠. 하나는 이제 독립군으로 나가서 네. 총칼을 들고 민족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전쟁에 나서고 아하. 또 하나는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만주 지역의 다른 학교의 교사로 또 나가서 또 독립군을 네. 만들어내고 하는 그 역사 교과서에도 이 서전서숙 얘기가 들어가 있죠. 네, 장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들어가 있죠. 이제 예. 근데 그렇게 길게 서술은 안 돼 있고요. 되게 예.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예. 북간도 지역에 이제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졌다. 용정 같은 곳에 만들어졌다. 네. 그리고 이상설 선생님이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다. 네네네. 이렇게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렇게만 돼 있어요. 네. 짧게 돼. 예.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해할까요? 외워야 될 또 하나의 학교구나라고 이해하지 않을까. 네, 근데 네, 조금 더 다행스러운 거는 네네네. 올해 충청북도에 진천에 고등학교가 하나 신설됐어요. 네네네. 근데 그 고등학교 이름을 서전고등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이 서전서숙이 이상서 선생님 순국 100년을 맞이해서 네네네. 부활이 된 거죠. 이야, 네. 그 진짜 멋진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엄청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예, 서전 소속.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은 좀 흥미로운 게 이게 저 무상 교육이었죠, 서전 소속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 무상 교육이었죠. 무상 급식보다 더 좋은 그 무상 숙식. 네, 네.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그렇죠. 수업부터. 네. 근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예? 이 무상 교육이라는 게 지금도 잘 안 되는데. 네, 네. 예? 그 당시에. 그 결국은 이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근데 우선은 이제 이상선 선생이 건너가서 교사를 건축하기 위한 땅을 매입해야 되고. 네, 네, 네. 또 학교를 짓고. 예. 또 교사를 채용해야 되고. 예. 학생을 모집을 하는데 그 학생들을 학비도 전원 무료였지만 학비뿐만 아니라 지필묵 네. 학생들의 학용품까지도 전부 문방사로 사준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미 이때 이상선 선생에 의해서 100% 무상 교육이 진행됐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네네. 저게 이제 1901년에 대한제국에서 만든 진천군의 토지 대장입니다. 양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상선 선생이 진천에 보유하고 계시던 토지를 예. 이번에 다행히 제가 다 찾을 수 있었는데 네네네. 이걸 다 찾아보니까 모두 83필지가 됩니다. 어. 면적으로는 네네. 약 6만 평 정도가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토지 문서를 들고 진천군청으로 가서 네네. 진천군청에 이제 토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 이 많은 토지가 이상선 선생이 망명하실 때 독립운동 자금으로 가져가신 것 같은데 네. 이걸 지금 시가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네네네. 이거를 놓고 따져봤는데 가장 낮게 잡았을 때가 80억. 그리고 중간쯤 잡았을 때가 100억이라니까 100억쯤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는 어린 시절에 가난한 복남이었다고 했는데 아 그러게 어떻게 100억대 자산이 있으실 예, 수가 있죠? 그 이상 좋은 질문이신데. 예, 예, 예. 그 친아버지는 이제 그 행우신데 네네. 이분은 초가상칸만 남겼어요. 아하. 근데 이제 양자로 들어간 양아버지가 용우씨가 예. 그 당시 높은 고위관직에 있었고 아주 돈이 많았죠. 아, 그러니까 양자를 잘 간 거죠. 잘 간 거죠. 자, 우리 저 이상설 선생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거풀을 벗기고 있는데 다음 열쇠말을 보고 그리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헤이그 특사. 아, 그리고 예수는 좀 이상하네요. 신분세탁. 신분세탁도 좀 이상해. 예, 지금 이 세 단어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신분세탁은 범죄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돈세탁, 신분세탁 이런 그러니까, 거 들어봤어도. 예, 예, 예. 이상하네요. 이상설 선생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헤이그 특사는 뭐 다들 아실 예, 것 같아요. 드디어 네. 제가 아는 게 나왔습니다. 네. 헤이그 특사. 그 아는 데까지 좀 얘기해 보세요. 예? 아, 예. 네덜란드로 가셔가지고 오. 독립운동을 하셨던 걸로. 네네. 그 회의에 가셨던 걸로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맞습니다. 어. 네. 어, 이게 뭐라고 개그맨 시험 볼 때보다 방금 더 긴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헤이그 특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상품 맞추면 상품이 있는 건가요? 있어요. 진짜요? 아, 상품도 있습니까? 그럼 뭐 의욕이 활발하고. 네. 자, 헤이그 특사들이 네. 현장에 도착하셔서 제일 네.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제일 먼저 한 일. 네. 식사를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밥을 드셔야 힘이 나니까. 호텔을 잡았을 것도 같아요. 지금 같았으면 네. 인증샷을 찍었을 텐데 그건 못하니까 식사라도. 이거는 호텔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선생님. 뭐죠? 그 외교 사절임을 대회에 네. 알리려고 숙소 밖에 그 태극기를 거셨죠. 숙소에. 아, 예. 네. 역시 우리 역사 선생님이 역시 좀 다르시네요.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제일 먼저 이제 태극기를 내걸고 네네네. 대한제국의 특사단이 왔다는 것을 이제 외부에 알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이제 외교권을 뺏겼는데 그렇습니다. 그 태극기를 거는 의미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로군요. 그렇죠. 그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기긴 했지만 예. 아직 대한제국의 실체가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 황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내걸은 것인데 그 다음에는 뭘 했을까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에 다 그건 제가 압니다. 네. 태극기를 걸었죠? 네. 국기에 대한 격려를 했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순서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소를 예, 찌르는 예. 대답이 나왔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아유, 그다음에. 예. 예, 그다음에 뭘 했을까요? 왔다는 걸 이렇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외교사절로서 세계 각국의 대표단을 네네. 만나야 되니까 예. 명함이 필요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명함을 만드는데 네네네. 그 명함을 인쇄를 하죠. 그 지금 인쇄한 명함이 그
헤이그에 그 이준 기념관에 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헤이그 특사는 이제 대부분 실패했다,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오지 오늘 밀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제의 방해로 결국에는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네네네. 근데 실제로 그 만국 평화회의가 네. 그 사실 그 열강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회의였고 그렇죠. 그 회의에 비밀리에 파견된 우리 밀사들이 네. 그 과정에서 일본의 방해 공작이 예. 있을 거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에 참석을 무사히 해서 그러고서는 그러고 돌아오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이그 특사 세 분도 네. 참석 그걸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사전에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대비까지 있으셨을 거다.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네, 우리 목표 다음 목표는. 예. 이제 바로 이제 그것이 네. 아무래도 만국 평화 회의니까 세계 각국에서 이제 언론들이 집중을 할 거고. 예. 그러니까 여론전을 이제 언론을 상대로 펴는 그런 것이었죠. 네, 네. 특히 그 당시에 그 헤이그 현장에서 평화회의보라는 게 발행이 됐습니다. 네. 이건 뭐 정식 그 평화회의의 기관지는 아니었지만 윌리엄 스테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네. 아주 권위 있는 언론인이 발행을 하면서 유수한 세계 언론들이 그 바로 그 기사를 받았었거든요. 네, 네, 네. 거기에 이상설 선생이 공고사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 공고사라는 것의 내용은 네. 지금까지 일본의 우리 한국 침략의 과정을 아주 낱낱이 아하. 공개를 하면서 네네. 열강국들로부터 우리의 지원을 요청하는 네. 그런 것이었죠. 한마디로 이 이상설 선생님이 직접 지으신 공고사는 한말의 우리 외교 문서의 최고봉이다. 지금 저기 예수. 보면 저 이 사파 같은데요, 신문에. 그죠? 네. 지금 예수가 이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이상설 선생님하고 이 헤이그 특사 3인하고 관계가 있는 거겠죠. 이제 저것을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 그 주제 단어로 예수를 이야기한 것은 네. 박해받는다라는 것의 상징으로 그 헤이그 특사들이 입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네. 의장 국가가 러시아였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고종이나 헤이그 특사들은 그때 우리하고 러시아 관계가 네. 좋았으니까 과거에 친했지 않습니까? 친했죠. 악원 파천도 했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것으로 네, 네. 기대를 했는데 환상이었어요. 네. 이제 예수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13말에 예, 예. 신분 세탁도 있었는데. 그래, 신분 세탁. 신분 세탁은 진짜 어떤 말인지 연관이 아예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이 저 문전 박대 당하고 그 다음에 신분 세탁을 예, 하시는 마음이 좀 삐뚤어지셔가지고 마음을 나쁘게 먹으셨나. 예, 절대로 그런 건 아닐까. 아마 신분 세탁이라고 예. 그 주제를 뽑았던 것은 이휘종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휘종이라는 분은 이제 이범진이라는 네. 그 한말의 유명한 외교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 외국어에 아주 능통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광무왕제 고종이 헤이그 특사의 정사로 이상서를 보내고 네. 거기에 이휘종을 붙였던 것은 가서 언어로 지원하라는 것이었어요. 5개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이휘종 선생이 연설을 하면서 자신을 조선의 프린스다 그랬어요. 네. 왕자라고. 왕자라고 그런 거죠. 아마 이거는 그거는 저 거짓말 아닌가요? 그러게요. 당시 사람들이 믿은 거죠. 아 믿었고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긴 하나. 네네. 국가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하. 이제 네. 막 망해가는 조선의 왕자가 와서 예, 예, 그것도 예. 유창한 불어로 일제 침략을 성토하고 네네네. 우리의 독립 지원을 요청하는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네. 굉장한 공신력과 그 파급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뭐 열 번 얘기하는 것보다 그 왕자가 한 마디 하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100% 거짓말은 아니고 사기는 아니고 100%는 아닙니까? 이휘종 예. 선생이 그 왕실하고 같은 그 전주이시기 때문에 아. 뭐 좀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한 달에 건너 하나는 말씀드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게 헤이그 특사가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외교전을 펼치고 뭐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그 거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헤이그 특사 이후에 네. 그것이 성공을 하건 실패를 했건 미리 계획돼 있었던 것이 그 특사단이 구미 지역으로 옮겨서 네. 구미 지역을 순방할 그럴 계획이 됐었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이준 선생이 네. 중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이준 선생이 장례를 모시고 난 뒤에 이상설 선생이 이제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네. 특히 이제 러시아 페테르스부르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그런 활발한 한 1년 정도를 이제 구미 순방 외교를 네. 하게 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구미 순방 외교 이런 것을 이제 아주 그 열심히 펼치는 그 와중에 이게 또 이 비보가 날아든다 그래요. 예, 이게 어떤 일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고해 나왔습니다. 고해예요. 그런데 이상설이 구미 순방 외교를 펼치던 그때 국내는 또 한 차례 표리가 닥쳤다. 일제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광무 황제를 퇴위시키고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시켰던 것이다. 순종은 일제 압박에 못 이겨 황제로서의 첫 번째 조서로 헤이그 특사들을 엄벌하라고 명했다. 1907년 8월 9일, 일제는 피고인이 없는 궐석 재판을 열었다. 그리고 이휘종, 종신영, 이준, 종신영, 이상설, 사형. 네. 아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사형이라니 너무. 그런데 이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국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재판을 해가지고 네, 네, 저렇게. 방금 이제 그 자료 화면에서도 나온 것처럼 궐석 재판이라는 건 피고자 없이 이제 하는 재판이죠. 네네. 거기에서 사형 선고가 뭐 당연히 내려졌겠죠. 일제의 압력을 받은 순종이 뭐 그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판결을 한 것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열쇠말을 한번 열어보죠. 이게 마지막 네. 열쇠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벌써 이게 시간이 이렇게 되나요? 네. 같이 보시죠. 안중근 평화. 평화. 네. 너무 어울리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안중근 선생님이라고 지금 말이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안중근 이제 의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어떤 관계가? 네.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1909년 10월 26일 날 이또를 처단을 하셨죠. 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붙잡히셨는데 여러 차례 이제 일제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네. 신문을 받으면서 뭐 일제가 그 배후 세력 찾으려고 뭐 엄청나게 그 애를 썼죠.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이 안중근 의사가 과연 그 직접 이상설 선생님의 이름을 언급했을까 이런 게 또 좀 궁금해지네요. 역사 토크가 어렵게 입수한 우기면 단독 취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때는 1909년 11월 29일 류순 감옥에 수감돼 사형을 앞둔 안중근 의사를 일제가 신문했는데요. 이상설에 대해 묻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의 포부는 매우 크며 세계 대세에 밝고 동양 시국을 간파하고 있다. 수차 만나서 인물을 보니 교육 발달을 기도하고 국가 100년 대계를 세우는 큰 사람이다. 또한 동양 평화주의를 가진 점에 있어서 이분과 같이 뛰어난 마음과 뜻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귀할 것이다. 특히 이제 일제는 공범 관계를 이제 소위 말해서 또 네. 사건으로 보고 공범 관계를 캐려고 제일 첫 번째가 최재형이다 그렇게 네. 판단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상설인데 그러나 사실은 그 최재형을 움직이는 그 책사가 이상설이다라고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네.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이상설 선생을 이제 주목을 하게 되죠. 네. 네. 예. 저희는 안중근 의사만 되게 유명하게 알고 있고 그 위에 또 이상설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 몰랐잖아요. 새로운 네.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자, 오늘 그 이상설 선생, 예, 서거 10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기획한 역사 토크 이상설 함께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 이상설 선생, 특히 이제 고향이 진천이시기 때문에 진천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을 잊지 말자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 국민이 반드시 이상설 선생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끝으로 한 말씀씩 좀 예, 아, 오늘 네. 예. 참 반성이 많이 되는 네. 자리였던 박소라 것 같습니다. 씨, 예. 제가 꼭 알고 지냈어야 했을 분인데 네. 너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 덕분에 좋은 얘기, 좋은 배움 많이 얻어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이상성 알림이로 네네. 활동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상설로 삼행시를 한번 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을 띄워주시면 네. 한번 멋있게 네. 한번 해내보겠습니다.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시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상. 상식적인 리더는 설. 설명할 필요 없이 이상설이다. 네. 설명합니다. 좋습니다. 예. 장지현 선생님. 네. 네.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네. 이제 교과서를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가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해 줄 수 없고 설명해 줄 수 없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이렇게 짐이 있었어요. 죄송스러움이 네. 있었는데 이런 기회로 조금이나마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네. 네, 뿌듯합니다. 네. 네. 이상 교수님. 네. 지금 같으면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네. 통과하고 그리고 대학 총장이 되고 예. 그리고 또 그 집안도 부유하고 이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노블리제 오블리제 모델로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배운 모든 자기가 가지고 네. 있는 모든 그런 지식과 식견과 그런 능력을 발휘하여 그 조국의 그 광복을 위해서 헌신하다 이 돌아가신 네. 이런 그 애국자의 모습을 느끼면서 오늘 그런 개척자에 대한 얘기를 귀한 분들과 같이 공유하게 된 것을 기쁘게 네.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예. 첫째는 지금까지 이상설 선생님의 순국일이 잘못 알려져서 엉뚱한 날 제사를 지내왔어요. 네. 순국 100주년이 되도록 4월 22일 날 제사를 모셨는데 이번에 제가 여러 당시의 신문이나 전보나 네. 이런 거를 확인한 결과 4월 1일 오후 우수리스크에 있는 대년병원에서 폐병으로 순국하셨다는 거가 네.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상설 선생님의 제례일을 4월 1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현재 독립유공자로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분이 14,779분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상설 선생님을 다뤘는데 앞으로 이러한 형태로 좀 더 많은 분들을 네. 우리 시청자 국민들이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네. 이러한 형태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 뜨거운 열정, 냉철한 이성으로 희망의 길을 냈던 분입니다. 바로 독립을 위해 끝없이 투쟁했던 이상설, 이 이름 석자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100년 전 세상을 떠나신 이상설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대한민국을 열어 나가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